안녕하세요. 수연이랑 꽃이랑입니다. 아,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이 나비수국이 꽃을 피기 시작해서 영상에 담아봅니다. 작년에도 엄청 꽃을 많이 피웠었는데요. 겨울을 잘 넘기고 이렇게 블루블루한 나비들을 또 데려오기 시작했답니다. 너무 예쁘죠? 어쩜 이렇게 꽃이 나비같이 생겼을까요? 진짜 신기해요. 컬러도 너무 예쁘고, 지금 조금씩 안에서 이렇게 웃자라는 가지들이 있는데요. 웃자라는 가지를 좀 잘라주면 이렇게 대가 목질화 되면서 이렇게 튼실해져요. 그래서 많이 다 잘라줬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준 데서 이렇게 다 꽃들을 물고 나왔었거든요. 근데 아직은 더 필 거니까 저는 요렇게 웃자란 가지들 요런 거는 그냥 여기를 순을 따줘요. 이렇게 이렇게 순을 따주면 아래 여기 대도 목질화가 좀 되고 여기 그러면서 다시 옆에서 곁가지를 달고 나올 수 있도록 또 이제 대도 튼튼해지고 목질화가 돼서 요렇게 요렇게 쭉 웃자란 애들 같은 거 이런 애들은 여기를 따줘요. 얘는 이렇게 꽃대를 쭉 달고 올라왔네요. 이렇게. 아우, 요거 피면 다 예쁠,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. 나비가 모여있어요. 작년에 진딧물 약 한번 쳐주고, 이게 어린 나무였거든요. 요만하게. 그때는 난간 베란다 거리에서 키웠었는데, 지금은 자라서 못 내놔요. 그래서, 이렇게 화분도 큰 데다 분갈이를 해주고,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. 이렇게 새로운 꽃망울도 나오고요. 꽃망울 너무 귀엽죠? 보죠. 색이 너무 예뻐요. 그렇게 물을 많이 줘도 뭐 가습에 죽고 그런 일은 없네요.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. 그래서 한번 가정에서 이렇게 키워보시라고 얘도 추천할 만합니다. 이렇게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쁘게 피어서 세상에. 먼저 핀 나비는 시들었네요. 우리 마무리도 필 것 같네요, 금방. 이게 다 필 거예요. 이렇게 저희 나비 수국을 영상에 담아봤답니다.